159cm. 코치는 로빈 와그너. 곡은 비제의 카르멘입니다. 플러츠 아 네. 스태핑 아웃을 했는데요. 도약은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오른발 토픽으로 상당히 강하게 찍고 도약을 했죠. 두 번째 요소 세 번의 연속 점프입니다. 3회전 트리플 토룹 3회전 더블 토 2회전까지 네. 아주 순발력이 좋은 선수죠. 트리플 살토 더블 악셀 더블 토 네. 이번에 점프를 모두 성공시켰고요. 마지막 요소 체인지 컨비네이션 스핀. 굉장히 강한 연기였어요. 네. 엘레나 게데바니슈빌리. 작년 유럽 선수권에서는 25위를 차지했었는데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네요. 네, 선수도 조금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요. 그래도 올 시즌 들어와서는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림픽이 가까워졌는데 선수가 이제 가서 자신의 기량을 어느 정도 회복해 가서 참 다행인데요. 네. 하지만 아직 그 러쉬의 첫 번째
그 점프를 선택한 러츠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안타깝게 스태핑 아웃을 했죠. 그래서 감점 2점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의 연속 점프는 굉장히 훌륭하게 해냈고요. 올 시즌 첫 성공을 했죠. 세 번의 연속 점프 첫 성공을 시켰습니다. 첫 점프 트리플 러츠였는데요. 네. 굉장히 다부진 선수죠. 네. 당차게 점프를 시도를 하고요. 로빈 와그너 코치 스파이더의 이은 라인 카멜 트리플 살코 굉장히 점프 높이가 좋죠. 네. 힘이 좋습니다. 잘 요소요소 하나를 잘 컨트롤한 능력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완전히 자신의 기량을 내쳤는데요. 약간 선수가 서두르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마무리. 네. 예, 지난 2006년에 국가로부터 체육 훈장을 받았던 엘레나 선수 60.81호 쇼트에서 4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네. 자, 과연 프리에서는 어떤 점수가 나올까요? 쇼트에서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네. 103.7이 네, 역시 올 시즌 예,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퍼스널 베스트를 개인 기록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네요. 쇼트 프리 네. 모두 경신을 하면서 네, 이래서 이제 이 유럽 선수권 대회 첫 메달을 안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 네,